2001년도부터 2022년 현재까지 늘 이 골목으로 출퇴근을 하면서도 아침 저녁으로만 다녀놓으니 이 식당이 점심때 줄 서서 기다려야 되는 유명한 맛집인 줄 탱자만 모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협의 정모동길 지점장님의 추첨을 받아서 가봤더니 상해 세상에 3명이 1인당 1만원짜리 모듬 생선구이 정식을 시켰더니 생선이 총 9마리가 나오고 거의 들이마셔도 될 것 같은 부드러운 맛의 계란찜에다가 된장찌개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걸 우찌에 다 먹으라는 겁니까? 물론 딱 하나의 단점을 들라면 1인상은 안 받아줍니다. 뭐 양심이 있어야겠지요. 근데 정말 1인당 3마리가 맞냐고요? 뭐 의심되시면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주니 니꺼네 거 딱 정해져 있어서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정말 좋습니다. 너무 감동한 나머지 블로그의 본성으로 다음에 방문해서는 통갈치구이를 한번 시켜봤습니다. 3명에서 5만원짜리 갈치구이를 시켰는데 뭐 보기에 제주도 관광가서 먹는 생갈치는 아닌 것 같죠. 먹을만 했습니다만 역시 이거는 재미삼아 한번 먹어본 것으로 만족하고 1만원짜리 모듬 생선구이가 소위 가성비 최고인 것 같습니다. 탱자가 소개시켜드렸던 법조타운의 맛집들이 법조타운의 특성상 토일요일을 장사를 안 한다는 단점이 있었는데 다행히도 수매풍은 법조타운 밖에 골목길에 있다 보니 2-4주 일요일만 휴무이고 나머지 주말은 다 영업을 하니 시간 내서 한번 들러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에 버금갈 만한 기존 탱자의 단골집과 한번 비교를 해보시겠습니다. 흥안비빔밥의 생선구이는 12,000원인데 생선을 두 마리를 줍니다. 아니 아까는 3마리에 만원인데 여기는 2마리 12,000원이면 생선장도 작고 값도 비싸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꼭 그렇게만 생각하실 것은 아닙니다. 3마리나 2마리나 결국 다 못 먹고 1인상이 여기는 가능하며 생선의 종류가 다릅니다. 보면 한 마리가 비싼 갈치가 보이죠. 흥안비빔밥도 예전에는 평일 점심만 장사를 했는데 요즘은 배민 주문이 폭주하면서 주말 토요일도 영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법조타운의 생선구이 정식 부음을 일으켰던 청해의 생선구이 정식 1인당 9,000원짜리 3인상의 모습인데 커다란 생선 4마리를 줍니다. 하지만 생선 사이즈가 커서 이 역시 마리수로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단점은 인원수에 맞춰서 주질 않으니 지난 사이 아니면 같이 먹기 조금 상그러울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생선의 양으로만 말씀을 드렸지만 생선의 맛이나 질은 탱자가 평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가서 평가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곳을 가시든지 만족하실 겁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말씀드렸던 수매풍은 생선구이 전문점이기 때문에 모든 메뉴가 생선구이 정식만 다양하게 있고 두 번째, 세 번째 말씀드린 흥안비빔밥이나 청해식당은 한정식집이라 다양한 다른 메뉴들도 많으니 한번 구경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시합니다. 진리와 탱자였습니다.